귀인이, 그러니까 내가 결혼 상대가 들어온다든지, 내가 연애 상대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놓치지 않고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네, 안녕하세요. 명신도령입니다. 이제 곧 11월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네. 11월에 대박 나는 띠. 자, 이 닭띠분들 10월 달에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11월 달에도 쭉 괜찮다 그러시는데 이 닭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인이 자꾸 들어온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내가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사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내가 회사나 이런 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조력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용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이 들어온다 그러시거든요. 이 용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혹시 내 자녀가 결혼을 못하거나 시집 장가 가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시집 장가 가겠다 소리가 나오겠다 그러고요. 자녀분들 아니고라도 내가 결혼을 못하신 분들은 내가 결혼할 상대가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어오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귀인이 나타나겠다 그러시는데 이 귀인이 그러니까 내가 결혼 상대가 들어온다든지 내가 연애 상대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놓치지 않고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개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금전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금전의 흐름이 좋아지는데, 이 금전의 흐름이 좋아지는 거를 본인들이 잘 체크하셨다가, 어딘가에 잘 투자를 하면, 그 투자한 거에 성공을 얻을 수 있는 11월 달이 되겠다. 그러시고요. 또, 호랑이띠, 분들 괜찮다 그러시는데, 이 호랑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래처가 많이 늘어나겠다 그래요. 이 11월 달에 거래처가 늘어나고 그리고 내가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오늘 여기서 다 얘기해드린 게 각각 개개인별로는 아니라는 거. 그거 유념하셨으면 좋겠어. 항상 저한테 이거 댓글에다가 왜 선생님 저는 용띠인데 결혼 할 사람이 없는데요? 이러고 달지 마시고, 돼지띠인데, 왜 저는 애인이 안 생길까요? 이런 거 달지 마시고, 또, 개띠인데, 저는 왜 금전이 안 생길까요? 이런 거 달지 마시고, 닭띠인데, 저는 왜 귀인이 안 나타날까요? 이런 거 달지 마시고, 나는 호랑이띠인데, 왜 거래처가 안 늘어날까요? 이런 거 달지 마시고, 보러 오세요. 자, 이 신축년이 참이 코로나로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자, 이 11월 달, 12월 달만 이제 견디면, 조금 그래도 내가 한해 시작하는 기운이 조금 들어오는 이제 될 거니까 조금 으쌰으쌰 하셔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네요.